안녕하세요. 호주 사는 돼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유학생이든 뭐 워킹홀리데이든 처음 오면 친구도 없고 혼자 보통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개 정도를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쉽고 가까운 루트는 그거겠죠. 방을 구해서 쉐어하우스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이제 같이 사는 옆방 친구나 이런 친구들, 보통 유유상종이라고 이런 데 가면은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워킹홀리를 왔거나 아니면 유학생이거나. 그래서 일자리 같은 거 공유하고 호주 정보 같은 거 공유하면서 친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르바이트겠죠. 알바를 가면은 보통 시티 같은 경우는 알바생이 막 10명 넘고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또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친구가 될수 있죠. 일 끝나고 뭐 노래방도 가고 술도 한잔 하면서 이성 친구도 사귀는 케이스도 많이 본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사력이 좀 된다면은 금토 같은 날은 직접 펍으로 나가서 아니면은 그 클럽 파티 같은 데를 가면서 직접 이제 발로 뛰시는 거죠. 동성 친구들 뭐 같이 클럽 다니는 친구들을 만들어도 되고, 본인이 좀 멋있으면은 뭐 이성 친구도 사귈 수 있겠죠. 그건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고, 다음은 이제 틴더라는 데이트 앱을 이용하는 건데, 그거는 좀 약간 좀 나쁜 무슨 광고나 이런 것도 많긴 해요. 근데 그런 걸잘 걸러서 사귀시면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일집일집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성을 만날 찬스가 없어서 은근히 틴더 같은 앱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상인들도 제 주위에 그걸로 만나서 잘 되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틴더라는 앱도 한번 잘 생각해서 사용해 보시고, 마지막 강력 추천인데, 이거는 카톡 그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은 시드니 뭐 이렇게 검색하면은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87년생 토끼띠 방 모여라, 친구들 모여라, 그렇게 해서 가면은 동갑내기 친구들이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가끔 정모에서 술도 먹고 이렇게 해서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는 뭐 스포츠 좋아하시면 축구방이나 아니면 뭐 클럽 친구 구해요 뭐 이런 방도 있고, 그래서 뭐 본인의 그런 취향에 맞게 방에 들어가셔서 친구 사귀고 하기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두개 들어가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 유튜버 방하고 그 다음에 87년생 토끼띠 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분들과 정보 공유하고 친해지고 있고요. 호주 처음 오시면은 외롭고 좀 처음에 친구도 없어서 힘드실 텐데, 요런 방법으로 한번 친구 만들어서 주말이나 이럴 때 같이 구경도 많이 다니고 놀러 다니시고 추억도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짧은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